한국은행이 LG CNS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활용성 테스트 관련 시스템 개발에 나섭니다.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,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국제결제은행과 협력해 CBDC 활용성 테스트에 나서겠다고 밝힌 후 오늘 LG CNS와 CBDC 활용성 테스트 관련 시스템 개발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. 계약 금액은 약 96억 8천만 원 상당이며 계약 기간은 15개월입니다. 실거래 테스트는 CBDC 기반 예금 토큰 등을 일반인 대상으로 발행하되 디지털 바우처의 순 기능을 테스트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방침입니다. 정부가 국민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,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 등 바우처는 높은 수수료와 복잡하고 느린 정산 프로세스, 사후 검증 방식의 한계 및 부정수급 우려 등이 있는데 디지털 바우처는 프로그래밍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입니다. 한국은행은 실거래 테스트를 위해 참가 은행과 일반인 10만 명을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